얘기 잘했어? 얘기는 잘했고 어쨌든 나도 이제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지. 특히나 이게 아까 낮에 데이트를 하고 오후에 혼자 남았을 게 되게 사실은 미안했어. 많이 미안했어. 그리고 어쨌든 나한테 마음을 표현을 해줬고 그랬는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은 너무 속상할 것 같아가지고. 속상했지. 그래서. 근데 뭐. 근데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나는 내 생각으로는 너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 줄 알았어. 너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 줄 알았어. 근데 아니었던 거지? 물어보는 건데. 나는 뭐라고 해야 되나? 첫인상 1위를 첫날 너를 뽑았어. 아니 근데 그건 나는 뭐 이해는 해. 어차피 첫인상인 거고 당연히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. 그치? 근데 어떤 부분에서 바뀐 거야? 아니 궁금해 그냥. 물어본다. 이게 궁금한 거야. 이거 알고 싶은 거죠. 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되면 아 오케이 그래 이럴 수 있는데 이유를 모르는데 갑자기 이게 뭐야? 계속 헷갈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같아요. 근데 어떤 부분에서 바뀐 거야? 아니 궁금해 그냥. 아니, 인터뷰할 때 관심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다, 이제. 그리고 순위는 바뀌지 않았다, 라고 얘기를 했었어. 근데 오늘 바뀐 거네? 오늘 정보 공개가 있었잖아, 굵직한 거 하나가. 그래서 그 정보 공개를 하기 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었던 거였지. 근데 그거는 이해는 해. 어차피 너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잖아. 근데 나는 너가 했던 그 말이 되게 신경이 쓰였던 게 어제 우리가 15분 데이트를 했잖아. 다 돌아가면서. 만약에 내가 최종 선택을 누군가를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는 누가 봐도 보일 만큼 오해하지 않을 만큼 행동할 거야, 나는. 오해하지 않을 만큼 행동할 거야, 나는. 내 입장에서는 너가 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아 너가 이제 보여주는 행동이 그러면은 아 내가 그러면 착각을 한 거구나. 아 그냥 네가 아 이제 마음속에 완전히 굳은 상태구나. 나는 그렇게 나는 이해를 했었거든. 근데 이게 마음이 확 굳어져서, 예를 들어서 보민이 형처럼 사실은 내가 너였는데, 근데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저녁 데이트를 이렇게 나갔다 왔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나는 오케이야. 근데 내가 그거를 지금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거야, 나는. 이유는 얘기 안 하네. 그래가지고 아침에 내가 제일 오래 고민을 했어. 저기에서 누구한테 도장을 찍을 것인가에 대해서. 그러니까 거의 동일선상에 있는 사람인 거네. 누가 이렇게 뭐 위에 있다 뭐 이게 아니라 동일선상. 아니야. 그러면은 뭐 아직은 모르겠는 거네. 아니잖아. 그러니까 기울어졌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. 솔직하게 얘기해야지. 첫째 날은 선택을 했고 둘째 날도 그걸 이어갔고, 그러면서 나는 이제 계속 관심과 그 호감 순위에 올라와 있었던 게, 어쨌든 나랑 진짜로 그 성격이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았고, 그리고 배려심이 되게 몸에 배어 있는 거를 계속 느꼈어. 결론만 얘기하면 돼. 그러니까. 그래, 결론만 얘기해. 시원하게. 잠깐만 정리 좀 할게. 정리해봐. 어쨌든 오늘은 그 사람한테 마음이 좀더 갔지. 궁금하고 그런 것들이, 알아봐야겠다, 이런 그치. 것들이. 얘기를 많이 안 해봤던 것도 있고. 근데 나는 약간 그런 게 있어. 나는 뭔가 커플 사이에 내가 끼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. 근데 만약에 두 사람의 마음이 같으면 나는 회복받고 싶진 않아. 그래서 나는 미리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. 만약에 마음에 정해지면 나는 혼자 뻘짓하고 싶진 않으니까. 어느 정도? 그러니까 다 100%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마음의 단계가 올라오면은 그 단계에서는 절대 헷갈리게 할 생각이 없거든.
그래서 아마 내가 결정을 내리는 거는 내일이 될 것 같다. 나는 아마도 지금 지금 얘기해. 아, 야 이틀 남았어. 그냥 미안해서 그러는 것 같아. 착한 마음으로 얘기하긴 하는 거. 근데 뭐 하, 그래 성격이 상처 주기 싫어하는 아니, 성격인데 저게 또 상처인데. 저게 또 상처지. 진영 입장. 하루 더 기다리라고. 나보고 뭐 하래? 나보고 기다리라는 거야? 그래. 지금 뭐 오늘은 거지. 오늘 마음은 더 커졌는데 하루 더 기다리라는 거잖아. 그러니까. 내일 이후로 더 헷갈리게 하지는 않을 생각이야. 잘 정리하길 바래. 미안하고 고마워. 뭐 미안해? 아 알겠어. 그 의미가 어떻게 알겠어. 괜찮아. 아야. 근데 내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진영이는 많이 느낀 것 같아요. 다행히도.